구독, 좋아요 눌러주실래요? 하회마을은 대체로 걸어서 다니기 좋게 구성되어 있지만 차를 놓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일단 들어온 다음에는 2시간 이상은 걷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저렇게 사륜구동 전기 바이크를 대여해서 다니시기도 하고요. 마을 입구에서 호객할 때 대놓고 말합니다. 최소 2시간 이상 걸어야 되니까 2만원 내고 종일 편하시라고요. 선택은 자유죠. 삼신당에서 남서방향으로 조금 나오면 양진당이 나옵니다. 풍산류시 대종가로 지금도 53칸이나 남아있는 큰 고택입니다. 원래는 99칸이라죠. 저 앞에 보이는 이밤고택이라고 하는 현판은 서해선생과 겸엄선생의 아버지인 류중영 선생의 호인 이밤에서 따온 것이고요. 후손이 여전히 살고 계심으로 조용히 물러나왔습니다. 양진당에서 길 건너편에 자리하고 있는 곳이 충효당입니다. 서해선생의 종택이라고 하는데 사실 서해선생 본인이 살던 곳은 아니고 손자와 제자들이 학덕을 추모하고자 지은 곳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원지정사 때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구조물들이 액자가 돼서 배경을 담아내는 구성이 너무 좋아요. 충효당 앞마당에는 이렇게 구상나무가 한 그루 서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1999년 4월 21일 73생일을 맞이해서 안동을 방문했을 때 심은 나무인데요. 올해 5월에 앤드류 왕자가 방문했던 것도 이때 여왕의 방한 20주년을 맞이해서였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여왕이 올해 93이란 얘기가 되겠네요. 네. 계속 말하지만 뭐 이번에 햇살이 영 아쉬워서 예전에 찍었던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봅니다. 충효당이라는 말은 서해 선생이 생전에 늘 강조했다던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라 라는 말에서 유래했다는데요. 현판의 글씨가 참 멋있죠. 마루 위로 들어가 볼 수는 없습니다만 언뜻 보이는 큰 석가래가 집의 규모를 짐작케 합니다. 충효당에 오시면 빼놓으면 안 될 곳이 바로 이 유물전시관입니다. 이곳에는 서해선생의 생애와 업적, 각종 유물들과 그리고 당시 조정에서 영의정을 맡으면서 받았던 교지와 같은 공문서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저만치에 서해선생의 인형이 있네요. 아무래도 워낙에 높은 벼슬을 하고 온 사람이라 조정에서 받은 각종 문서들도 많은데요. 문서 외에도 우리나라에서 너무 귀해서 원칙적으로는 그냥 양반도 아니고 꽤 직책이 높은 사람들에게만 허용됐었던 호박 같은 천연원서 각근 등이 눈길을 끕니다. 선조의 교지입니다. 아, 정말 책임 회피형 인간의 대표주자인데요. 당대 명필로 유명했던 만큼 글씨는 정말 잘 씁니다. 그리고 이 전시관의 활용점정, 바로 징비록입니다. 무책임하고 못난 임금 밑에서 영의정으로서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국난을 겪어내야 됐던 서해 류성룡이 남긴 전쟁의 기록이자 반성과 비판의 기록이죠. 임진왜란에 관한 한 정본 역사서라 할 법한 저술로 그 의미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일본에서 유명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아이러니죠. 충효당을 나와서 걷다 보면 하회마을 내에 색깔이 살짝 다른 공간들도 만나게 됩니다. 으리으리한 기어집만이 아니라 초가들도 만나게 되는데요. 외침을 받지 않은 덕에 이 두 가지 형태의 가옥들이 온전히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회마을은 분명히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이곳저곳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처럼 되어 있는 곳들도 있고 마치 민속촌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금도 실제로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삶의 터전이자 남길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이자 민속촌,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이 하회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화경당은 북촌댁으로도 불리는 곳으로 하회마을에서 가장 큰 집입니다. 만화에서는 바로 이 집 뒤뜰에서 오찬이 시작되죠. 문이 닫혀서 들어갈 수는 없는데 삼신당 쪽에서 뒤뜰을 구경할 수는 있습니다. 예약을 하면 관람과 숙박을 할 수도 있는데 비용이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최하 30에서 50만원은 잡아야 1박을 할 수 있는 정도? 하지만 언젠가 꼭 한번 들러보고 싶습니다. 하회마을 북쪽을 북촌댁이 대표한다면 충효당과 함께 남쪽을 대표하는 곳이 바로 이 남촌댁, 여맹당입니다. 화재로 많은 곳이 소실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언뜻 봐도 본래의 규모가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회마을 언저리를 따라 걷다 보면 이곳이 정말 민속촌으로서만이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서의 공간들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느낌을 확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 외에도 산과 강, 논과 들이 주는 그 정취가 정말 포근합니다. 하필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이번에 갔을 때 하늘이 너무 흐렸는데요. 지난해 찍은 사진들로 그 느낌을 대신 전합니다. 농촌 풍경이 으레 그렇겠습니다만 그래도 이곳은 유난히 가슴에 좀 들어오더라고요. 외곽을 돌아서 논길을 걷다 보면 저만치의 교회 종탑이 보입니다. 처음에 봤을 땐 약간 당황했는데요. 바로 하회교회입니다.
1920년부터니까 역사는 100년 가까이 됐습니다. 한옥 건물이 인상 깊은데요.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회마을을 우상이 많은 곳이고 구원해야 할 영혼이 많은 곳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비해서 조화롭지만은 못한 신앙심이 아쉽습니다. 하회교회를 지나서 논길을 걷다 보면 저만치의 하회마을 입구가 보입니다. 이제 마을을 떠날 때가 됐죠. 입구의 저택과 마을 안내판을 지나면 저만치의 처음 즈음에 걸었던 강변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연꽃들도 구경할 수 있는데요. 아까 하회마을을 부용, 즉 연꽃이라 칭했다 했었죠. 정말 부용이 이곳에 있네요. 구독,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